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세상의 길로만 따라 헤매는 방황하는 삶이 되었을 텐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